자, 사과감수사의 관계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해가 조금 돼야, 그러니까 유도라고 하죠. 어떤 공식에서 이러한 과정을 유도한 다음에 만들어진 새로운 정리에 대한 식이죠. 맞지? 그래서 당연히 달달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는 방법 말하면 되지. 그렇다고 그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 봅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원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먼저 언급한다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나누면요,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면 내가 또 앞으로 가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 덧셈 정리를 내가 설명할 건데, 덧셈 정리할 때 대해서 뭐 4분원을 그래서 내가 정리를 좀 해줄 거야. 근데 4분원에서 좌표가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타나는 걸 이해를 못한다 하면 실제 중학교 3학년 과정의 내용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삼각 B 할 때 예전에 막 4분원 했었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꺼가지고 여기 이게 사인이고 이게 코사인이고 이게 뭐 이렇게 탄젠트고 이런 게 있었어 예전에 중3 때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요 부분만 다 날려놓고 이렇게 막 정리한 게 있었거든. 자,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야. 자,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쌤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하면 얼마나 합니다? 1입니다. 자, 이거는 안다는 가정 하에서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건 안다. 그럼 다시 해봅시다. 쌤에는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라고 나왔는데, 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얘는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죠. 맞지? 자, 이 식의 양변에 내가 사인 제곱으로 나눠버립니다. 자, 사인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됐니? 자, 사인 제곱으로 나눠버리면요, 자, 좌변 어떻게 돼요? 1대남 좌변은 되고, 첫 번째야. 두 번째는요,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어? 뭐가요? 아니요, 난 지금 이건데.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자, 얘를 사인 제곱으로 다 나눠버리면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맞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얘를요 뭘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 세타로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요 방법을 요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됐죠? 요렇게 해버리면요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맞나요? 사인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죠. 맞지? 자, 이걸 좀 바꾸는데, 쌤, 얘는요 코사인분의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잖아. 자, 원래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어. 맞지? 원래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었는데 그걸 뒤집어놨네. 그럼 얘는 다시 정리하면 1 플러스 뒤집어놓은 거니까 코탄젠트 제곱이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얘는 사인분의 1이잖아. 제곱은 나중에 하고 사인분의 1 역수하면 뭐 나와요? 코시컨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그 다음 똑같이 얘 만들어봅시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야. 그럼 얘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얘는 탄젠트죠. 맞죠? 더하기 1은, 자, 코사인분의 1은 시컨트죠. 그럼 시컨트 제곱입니다. 맞죠? 그래서 쌤이 보통 이걸 이제 알고 있으면 이 식정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다 틀리진 않는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알아가면 내가 요거 형태가 다 비슷하죠. 얘가 봐봐, 코탄젠트면 여기도 코시컨트야. 맞죠? 맞아요? 그럼 둘 다 코가 들어가 있거나 둘 다 코가 없는 거지. 맞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또 더군다나 또 헷갈린다 하면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뭐 이건 그냥 얘 알고 있어요. 외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외우라고. 시커멓게 탄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됐죠? 시커멓게 탄다 외우면 됩니다.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보통 이제 거꾸로 읽어줘.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그래서 시커멓게 탄다 요거 조건으로 하나 만들면 얘는 자동 코만 붙이면 끝납니다.
맞죠? 어떻게든 외우라는 겁니다. 맞죠? 자, 일단 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요 내용에 한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이제 계산이 조금 더 귀찮아지는 건 있겠죠. 왜냐하면 역수라는 관계가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시컨트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고 코시컨트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그냥 뭘로 푸는 거야? 역수로 만든 다음에 통분하고 뭐 약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컨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되는데, 자, 시컨트가 뭔지부터 볼까? 자, 시컨트는 원래 뭐예요? 코사인 분의 1이죠. 맞지? 시컨트는 원래 코사인 분의 1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분모 분자가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저 분모 문제란다, 미안. 분모의 형태가 뭘로 되어 있어요? 합창공식처럼 만들어져 있죠? 통분하기가 쉽다. 자, 이렇게 안 풀고 쌤 따로따로 계산해도 됩니까? 됩니다. 알겠어요? 따로따로 계산해도 됩니다. 이거 뭘로 바꿔놓고, 코사인 분의 1로 만들어놓고, 분모 문자에 전부 다 못 곱하면, 코사인 곱하고 정리하면 돼요.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공식 나와 있는 것처럼 이용하려 하니까. 자, 통분합니다. 통분하면, 시컨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예요. 그 다음에 시컨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좀 더 길어지겠네요. 얘는 코사인 세타에 맞니? 여기 뭐부터요? 시컨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입니까? 더하기 코사인 세타에 인수분해 해도 되겠네. 맞지? 자, 코사인 세타에 뭐 나와요? 시컨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예요. 자, 정리부터 합시다. 분모 정리하면 얼마 돼요?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입니까? 맞죠? 자, 일단 하나만 봅시다. 시컨트 제곱의 세타는 시컨트 시커멓게 탄다. 야, 누가 웃으면 안 돼요. 왜 그러고 얘기하는 건데. 맞나? 이거 맞죠? 그러면 얘 넘겨봐봐. 시컨트 제곱 빼기 탄젠트 제곱은 얼마 나오게 됐어요? 1 나오게 됐어요. 그럼 이거 지금 분모 1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분모는 1이야 이제. 자, 그 다음에 분자 정리할게요. 자, 코사인 세타 시컨트지. 여기 코사인 세타 시컨트지. 맞지? 그럼 얘는 뭐 나와요? 2 코사인 세타 시컨트 세타지. 맞지? 자, 코사인 세타 빼기 탄젠트, 아, 저 미안. 마이너스 코사인 탄젠트, 플러스 코사인 탄젠트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남는 걸로 따지면 얘는 2 코사인 세타와 시컨트 세타야. 맞니? 근데 우리 알고 있어. 코사인 세타와 시컨트는 얘들 둘이는 무슨 관계라는 거? 역수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당연히 1 되죠. 답은 얼마입니까? 2로 나온다. 어렵진 않습니다. 맞죠? 단순 정리입니다. 아니, 수가 문자로 정리하니까 약간 귀찮다, 어색함이 있다는 것 뿐이지 어려운 내용은 아직 안 나왔다. 자, 또 그 다음 볼게요. 자,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가보면 되죠. 1 플러스 사인 맞나? 1 마이너스 사인 이거 두 개 정리해서 두 개 더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얘도 통분 한번 해볼까? 해보자. 똑같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자,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그럼 1 플러스 사인 세타네. 맞지? 이해됐나?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볼까요? 아, 요거는 해보자. 요거는 지금 뭔데요? 뭐 알고 있겠지만 사인 제곱 따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인데요? 1이가. 그럼 사인 제곱이 넘어가면 얼마인데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이죠. 맞죠? 따라서 얘는 얼마 돼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2가 돼요. 맞나? 조금 이쁘게 우리 배운 대로 가면 2 곱하기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옵니까? 이해되나? 자, 근데 이게 또 얼마래? 2분의 5죠? 아, 이걸 알 수 있는 게 쌤, 시컨트 제곱 세타가 얼마다? 4분의 5입니까? 맞아요? 자, 부호는 나중에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시컨트 세타의 절대값 부호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얘는 얼마 돼야 돼요? 2분 루트 5가 됩니까? 맞아요? 됐나요? 자,
뭐 책에서는 지금 아마 시컨트 제곱 이용해가지고 또 1- 어쩌고저쩌고 이런 만들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코탄젠트 구하고. 근데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삼각함수 뒤로 가봅시다. 자, 시컨트 세타가 루트 2분의 루트 5라면 코사인 세타가 뭐라는 말인데, 루트 5분의 2죠. 굳이 공식을 쓸 이유는 없어요. 맞죠? 코사인이 루트 5분의 2라는 말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얘가 루트 5면 얘가 2라는 거고, 그럼 이거 1이네요. 맞지?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자, 다시. 사인 세타는 얼마 돼요? 루트 5분의 1이죠. 맞나요? 탄젠트 세타는 얼마야? 2분의 1이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 변형해서 지금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는 건데, 코탄젠트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코탄젠트 세타는 얼마 돼야 돼요? 이거 돼야 되죠. 원래대로라면. 자, 이제 부호 보자고. 자, 부호가 뭔데요? 얘가 지금 몇 사원면에 있다? 2사원면에 있거든. 2사원면에서는 사인 빼면 다 마이너스야. 따라서 얘는 플러스지만 얘는 마이너스고, 얘도 실제로는 풀면 뭐 나온다 이거, 코사인은 마이너스 나오게 된다. 탄젠트가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코탄젠트예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됩니까? 할 만하죠, 이것도?